1번. 1번은 과세대 예산을 열거했다. 네, 그죠? 몇 번이죠? 4번. 지역권이 아니고 지선권이죠, 그죠? 2번. 양도의 범위. OX잖아, 그죠? 양도의 범위, 요거. 양도냐, 아니냐, 요거네, 그죠? 요거는 속하지 않는 거 몇 번? 1번이지, 맞죠, 그죠? 1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등기한,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3번. 양도와 취득 시기. 보유기간, 이거잖아, 이거. 그죠? 시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거는 몇 번? 2번이죠? 2번, 그죠? 시효 취득은 뭐라 그랬죠? 점유 개시일. 그죠? 4번.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거, 과세 다 들어가는 몇 번? 2번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딸린 토지 취득하는 거, 이게 뭐죠? 분양권. 입주권 이야기잖아. 그죠? 이 분양권 입주권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세권. 그죠? 예, 2번 정답. 맞죠?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 설명했는데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지. 미등기 건물은 안 해주죠. 그죠? 제외. 미등기는 제외된다. 예. 그 중간중간에 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6번.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과실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는 건물은 네. 그죠? 몇 번? 2번. 2번이 뭐죠?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죠? 이원 이자로로 소액은 이자로 대물변제 들어가죠. 그죠? 답은 2번. 다음, 7번. 7번은 우리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그죠?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1세대가 1주택을 거기에 보유기간 5년 보유했네. 5년 보유했다. 양도차익 4억이죠. 4억 곱해 어떻게 한다?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그죠? 이거 얼마 나오죠? 1억. 답이죠? 1억. 여기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본다면은, 요거는 모두 5년이면은 몇 배라 그랬죠? 8배, 8배수다. 그죠? 5, 8이 40. 1억에 40%. 하면 얼마? 4천만 원. 알겠죠? 요거는 1억이다, 1억. 정답 4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4천만 원입니다. 그죠? 다음 8번. 양도세 예정 신고, 확정, 예정 신고 두 달. 확정 신고는 내년 5월 달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 보면 지금, 잔금 지급일은 10월 25일이고 등기는 11월 달에 했으니까, 그럼 매매일이 언제죠? 10월 25일이죠. 10월 25일 날 양도했다. 그럼 요거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12월 말까지. 확정 신고는 내년 5월 달까지잖아. 그죠? 몇 번? 3번. 답이 3번 맞죠? 3번. 9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거, 기업, 대물 변제나 양도, 공유물의 지분별 단순분할, 이건 양도 아니죠? X. 경매나 공매는 양도, 매매잖아, 매매. 예, 당연히 양도고, 채비지는 아니죠? 이원 씨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 청구 소송에 공유물 분할을 본다 그랬죠? X. 그럼 기업과 기업. 1번이죠? 10번. 실지 거래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물어봤네.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하니까 이거는 필요경비인 것. 그죠? 이런 것인 것. 읽어보면 되죠. 1번 불법행위다. 그죠? 정상적인 시가초과 이거는 제외해야죠. 시가초과는 제외되고 2번은 연체이자 이야기네. 연체이자도 제외되겠지. 그죠? 제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를 가산했을 때 그 이자는 뭐한다?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보세요. 내가 현금 주고 사면은 100원짜리인데 할부로 사면 좀 비싸잖아. 그죠? 120원 주고 샀다. 요 20원이 뭐죠? 이자잖아. 이자. 그럼 만약에 보세요. 현금 주고 100원에 샀다. 이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50원에 팔았다. 요래 주고 샀다가 요래 팔았으면 양수익 얼마? 50원. 맞죠? 그죠? 여기 취득과 양도가액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할부로 샀다면 할부로. 할부로 샀으면 취득가액이 얼마죠? 취득가액 얼마? 120원이잖아. 요래 산 거 요거잖아. 요래 했다, 요래 팔았다. 차익 얼마? 30원이지. 취득가액 여기 뭐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120원이니까. 그 말이 알겠죠? 아하, 할부이자 이야기구나. 3번. 그럼 포함한다? 당연한 말이고. 맞고. 4번과 5번은 그 뒷말이 잘못됐잖아. 그죠? 뒷말에 보면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기에 산입된 것만 제외. 5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업소득 금액에 필요기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맞죠? 그죠? 11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1번. 그렇지. 1번. 비상용 토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3년 보유한 2주택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제외. 3번은 3년이 안 되죠. 4번도 3년, 4번도 미등기네요. 그죠? 5번은 3년 안 되니까 제외. 12번.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어느 거? 3번이지. 미등기. 미등기는 제외되죠. 예. 모든 자산이 다 되니까 주식도 당연히 됩니다. 알겠죠? 예, 다 되니까. 13번 계산 과정의 순서인데 옳은 거 몇 번? 그렇지. 1번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과세표준. 그죠? 14번 납부 절차에 대한 신고 납부 절차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 몇 번? 그렇지. 1번은 물납할 수 있다 그랬잖아. 물납은 안 된다 그랬죠. 1번은 물납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납. 물납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틀렸다. 2번은 확정 신고 기간이고, 3번은 국세정보 통신망, 이게 전산. 전산으로 전자 신고한 것도 당연히 맞죠. 그죠? 4번 부당한 방법 40%. 과표가 없거나 결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1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최대 공제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죠? 500만원입니까? 450입니까? 정답. 맞죠? 그죠? 보세요.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그게 보니까 500만원이지만 한도가 얼마? 그렇지. 250. 주식은 한도가 250인데 얼마죠? 200이잖아. 그러니 450이지. 한도가 250까지잖아. 부동산 250만원, 부동산 등등, 주식 한도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최대 할 수 있는 건 750만원입니다. 그죠? 3, 그냥 주식 200만원이잖아. 200만원인데. 아, 문제가. 200만원인데. 알겠죠? 그죠? 16번. 아버지가 1년 보유하고, 그죠? 돌아가셨다.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6개월 가지고 있다가 요걸 팔았다. 그죠? 자, 보유한 이거 더 합니까? 요거만 합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죠? 1년 6개월인, 아니면 6개월이잖아. 상속은, 상속 받았잖아. 그죠? 아들이 상속 받았으니까 상속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원칙이 뭐죠? 상속 개시일이잖아.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랬죠?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지. 예외에.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예외가 바로 뭐냐? 요 문제, 요 문제. 세율의 보유기간. 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같이 살았습니다. 동일 구성원이다. 그죠? 동일 세대 구성원이었다면 이것도 합산해 줘야지. 같이 살았으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같이 살았던 기간. 알겠죠? 아버지가 요 때가 요에 살면 여기서 연날부터 합니다. 연날부터 살았던 기간. 응? 예, 실제 살았던 기간입니다. 응? 요거 조사 요거. 우리 시험에서 여기 잘 나와요. 요거. 알겠죠? 세율 요 문제는 세율이잖아. 세율 문제잖아. 그죠? 요거는 연날부터 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 이거는 이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요 2년은 요날부터 합니다. 요날부터. 알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에서 나오잖아. 그죠? 3년 이상인데 이 3년이 요날부터다. 요날부터. 알았죠? 등등. 요게 원칙인데, 아, 요게 하나 있구나. 그죠? 세율. 요 문제는 세율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보유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 지금 7일, 이게 뭐죠? 뭐, 건물이잖아. 그죠? 일반 건물이니까 2년 이상, 요거는 지금 문제가 1년 이상이잖아. 1년 이상 몇 프로? 40%. 답이다. 그죠? 1번 답. 1번. 40%니까. 왜? 응? 1년 6개월이니까, 1년 이상. 아, 답은 맞았어요. 하여튼 뭐 우회하든지 답만 맞추면 됩니다. 그죠? 17번. 17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 국내 거주자 토지와 주식은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국내 거주자든 국외 거주자든 부동산과 주식은 합산 안 한다 그랬잖아. 부동산끼리, 주식끼리끼리, 코끼리. 알겠죠?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합산하지 않아도 맞죠? 그죠? 어느 거 틀렸죠? 1세대 1주택은 10년이면 이 1주택은 80% 말하면 이거는 고가주택 이야기잖아. 그죠? 말이 없어도. 맞지? 8배니까. 맞죠? 그죠? 1세대 1주택은 원래는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인데 80% 적용되는 거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잖아. 그죠?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입주권 했잖아. 주식은 아니지. 그렇지. 주식은 제외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 그죠? 토지 건물하고 입주권이 해당된다. 18번, 양도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몇 번? 2번. 주식 또는 예, 자산을 이용된 양도의 조건은 분기말로부터 분기가 아니고 뭐 반기. 그죠? 반기입니다. 알겠죠? 분기는 몇 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알겠죠? 틀렸다. 그죠? 2번 틀렸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틀린 거 하나 있다. 찾으세요. 두 개 틀렸습니다. 18번은 답이 두 개다. 하나 더 찾아보세요. 2번 틀렸고 2번은 6개월 그랬으니까 반기. 우리가 6개월은 반기를 합니다. 알겠죠? 반기. 반. 3개월을 분기를 하죠. 분기. 알았죠? 분기. 3개월을 분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기는 1 하잖아. 그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이잖아. 그죠? 이건 이제 분기 1, 2, 3, 4. 여기 네 등분 중에 한 번째. 그죠? 네 등분. 이걸 1, 4 분기, 2, 4 분기, 3, 4 분기, 4, 4 분기를 한다. 원래 얘를 하다가
이래 하다가 이제 이걸 바꿔줘, 그죠? 한 2년쯤 된 것 같네. 반기로 바꿨습니다, 반기. 이렇게. 알았죠? 분기에서 반기. 그래서 1번 틀린 거 맞습니다. 양도 일이 아니고 양도 일의 월말, 월말, 말로부터, 그죠? 1번 틀렸습니다. 다음 19번. 19번 아닌 거 몇 번 틀린 거 몇 번? 그렇지, 1번, 그죠? 우리 양도가 이건 매감 기. 7가 뭐라면 매감 황기잖아, 그죠? 반대가 되어있죠, 그죠? 양도가액은 추계할 경우에는 증대되지 않지만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환상이 있죠, 그죠? 매가 환기 있잖아. 1번 틀렸다. 알았죠? 다음 20번. 합산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했다. 아닌 거 몇 번? 그렇지. 주식은 별도로 해야지, 그죠? 주식 따로니까. 알았죠? 예. 시험 열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거 하고,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이제, 그죠?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재산세. 응? 알겠죠? 종부세. 시간 되는 종부세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고 나서 또 시험 볼 거고. 지난 시험을 치듯이 봤잖아. 시험 본단 말이야. 다음 주에. 재산세. 알겠죠? 예,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